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잔소리 시즌 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은선입니다. 자, 어제 또 뉴욕 3대 지수는 사상 최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어제 우리나라랑 이 디커플링 현상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어질까요?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잠깐 방송하러 내려온 사이에 하락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수급이에요. 수급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양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로 좀 전환이 됐어요. 장 초반에는 양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종목의 변동성이 좀 장 초반에 꽤나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특이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 러프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1000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전에 상승장 때는 그냥 한 방에 사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는 1000주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100주씩 10번을 쪼개서 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무리하게 내동매매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안 좋다 할 때는 빠지더니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종목장이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만큼 종목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수로만 보게 된다라면 역배열 권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잠깐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볼게요.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반기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 이 부분들은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포함해서 하는 게 약 한 18%, SK하이닉스 하게 되면 20%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부분들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빠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보니까 미국 시장도 보니까 가치적인 부분들보다 성장주 쪽에 탄력이 좀 괜찮고요. 또 하나는 이 중소형, 그 미국의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있어요.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 좀 약해요. 나스닥이나 뭐 다우 지수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소형주, 중소형주 쪽보다는 좀 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본다라면 극소형주보다는 중형주 이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고 종목군들을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 계속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공부하기 참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과 함께 하면은 이런 종목에서도 좋은 정보 챙겨가실 수 있으신데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있죠.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라고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댓글 보시면서 방송 영상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장에 대한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보고 오시죠.
네, 7월 16일 화요일장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후성인데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국산화 가능성 제기되면서 관련주들 장 초반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후성 3.18% 오르며 1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셀리버리입니다. 이 셀리버리가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의 영장류 독성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이어졌죠. 이에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도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이 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가면서 한 달여 만에 주가 5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해서 4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폭스바겐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496억 원 규모의 인테리어 파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코리아 FT 현재 4% 넘게 오르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최근 국산 애칭가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반도체 공정 생산 라인을 처음으로 투입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고순도 애칭액 생산하고 있는 제우스 상승세 보였고요. 현재 5% 넘게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 엠코르셋입니다. 엠코르셋이 요즘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죠. 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고요. 또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장 초반에 무서운 기세로 올랐었고 현재도 19.65% 오른 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바로 반도체 소재주입니다. 자, 일본의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좀처럼 정리될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소재들의 국산화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후성, SK솔믹스 등 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는요, MLCC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우려감으로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이 MLCC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는 부품입니다. 관련주로 대주전자재료, 삼화전기, 그리고 삼화콘덴서 등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야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애국 테마주 역시나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이 좀 추가가 됐어요. 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STO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현재는 낙폭으로 좀 방향을 바꿨고요. 신성통상, 모나미, 부방 등이 속해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애국 테마주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 관련한 얘기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앞서서 지수가 크게 빠질 것 같진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조금 관련한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왼쪽은 이거는 거래소 쪽이에요. 거래소고요.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게 거래소고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지금 빨간색 선이 21선이고 초록색 선이 61선이에요. 아직까지 21선 자체가 우하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61선도 마찬가지로 우하향이에요. 즉 역배열권역이죠. 역배열권역. 역배열권역이었을 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하는 의미하고 똑같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여기가 저점이다 뭐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확인이 필요하냐면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지 여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은 마찬가지.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거래소는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지금의 시장으로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관망하는 게
더 맞다라고 지수는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달라요. 지수는 역별의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종목이 모든 종목군들이 역별 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별 권역에 있는 종목이 있고 역별 권역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찍어낸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 역배열이에요. 제약바이오가 역배열 쪽이고 5G는 정배열 권역이에요. 여기서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역배열 구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만 봐야 된다는 얘기고 정배열 권역에서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권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테마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애국 테마 뭐 이런 별 테마들이 좀 다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테마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산 가치보다 좀 싸게 평가가 되고 있는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신성통상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되면 기업 분석을 쭉 한번 내려보게 된다라면 적자는 나오진 않아요. 일단 적자는 나오진 않고 있고 자본총계가 2300억대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전날 기준으로 1900억이거든요. 그럼 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당 BPS가 1638원.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모나미도 마찬가지예요. 모나미도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간 시점이 2000원대, 2500원대였었단 말이에요. 2500원대였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주당 자산가치 390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라간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U 한번 보자고요. STU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500원. 이건 차트의 모양새가 참 지저분해요. 이 캔들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참 지저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거든요. 실적 나온 한번 볼까요? 실적이 그냥 그렇죠. 볼 필요 없단 얘기예요. 자본총계가 300억대란 말이에요. 예, 시가총액 300억대. 대충 맞아떨어지고요. 주당 자산가치 4천원대. 지금 주가 3500원. 뭐 한 10% 정도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주당 자산가치 수준으로 올라오니까 다 때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캔들의 모양새가 이렇게 쩍 좋지가 않고 윗골을 달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캔들 모양새가 지저분해요. 그럼 이런 종목은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신성통상 같은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뭐 거래량, 대량거래에 빠져나온 부분들 없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이제 쌍봉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나미도 마찬가지예요. 모나미 단기 종목으로 저희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이 자리 때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이거 박스 권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물론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산 제품을 애용하겠죠. 그러면 모나미 같은 경우도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단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역 분쟁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공으로 지금 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의 이 지금 전략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길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사실 핵심적인 부분들은 수입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한국 시장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대신에 무역 분쟁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일본의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테마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일본의 수출 규제 계속해서 우리 주식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좀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런 애국 테마주, 그리고 두 번째가 국산화, 이런 반도체 소재들의 국산화 가능성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애국 테마는 뭐 이번에 STU만 봐도 20분 만에 15% 올랐다고 훅 빠졌어요. 그야말로 단기성 이벤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산화는 좀 장기적으로 실제로 국산화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고요. 성공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투자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후성이라든가 SKC 솔믹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장을 보자고요. 소재 쪽에 몇몇 종목군들만 보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후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갭상승 출발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후성은 실질적으로 이 소재를 공급을 할 것으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물론 어떠한 소재를 만들고 어떠한 가스를 만들고 이 부분들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내재화를 하겠다,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참 올바른 방법이에요. 올바른 방향이고 대신에 그 기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장기적으로 성공을 한다? 당연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좀갈 길은 좀 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서의 이 소재 쪽에 있어서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장비주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지수가 빠지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 회복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소재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이 뭐 피해가 갈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미국 쪽에서 소식이 하나 좀 정해진 부분들은,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된다. 이 규제 부분들이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쪽에 피해가 더 크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 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국산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된다. 그러면 긴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미 반영돼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최근 들어서의 반등 부분들은 일단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가가 일정 부분 회복을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처럼 차후에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장비 쪽에 있어서도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실적 기반형까지 더해진다라면 올라갈 종목군도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올라간 종목군들은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KC 솔믹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가 회복이에요.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회복을 해주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급하게 쫓아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 종가상 이 자리 때 지켜야 되겠죠? 이 전고점 자리 때. 4,500원 자리 때를 지지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목표치에 이렇게 도달을 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하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 때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락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가 오늘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키높이는 어느 정도 맞췄다. 물론 어떤 소식이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 기대감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나중에 차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손실 나서 못 판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서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가 낮출 수 있고 수량까지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앞서서 이 실적 기대와 국산화 테마가 같이 묶여있는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SK머티리얼즈가 일단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도 있고 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 수혜 가능성도 일단 잡히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조대가 넘어요. 1조 8천억대가 넘어요. 일단은 이 친구를 급등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면 후성의 시가총액은 이제 1조가 넘어갔네요. 아직 1조 미만이었었단 말이죠. 동진세미켐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약 8천억대. 그러면 SK머티리얼즈도 어떻게 보면 급등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러한 조정기를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소재 쪽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 쪽에 있어서의 규제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계 쪽에 있는 부분들, 뭐 절삭공구라든가 이런 기계류 쪽에 있는 기업들도 아무래도 이 테마가 한 번쯤은 싹 한번 훑고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즉 일본 쪽에서 수입 비중이 많은 쪽의 섹터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테마가 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SK머티리얼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의 이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PX 생명과학도 일본 수출 규제주로 일단은 묶이고 있는데요. PI 필름 관련해서 핵심 소재 사업화. 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PI 핵심 소재 뭐 공급한다 뭐한다라고 하긴 있는데 검증된 거는 없어요. 검증된 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냥 기대가 된다 뭐 요 정도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봐더라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목표치에 찼어요. 목표치에. 이렇게 해서 목표치에 찬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고점권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눌림목을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뭐 요 정도까지 5,000원 부근 때 요 정도의 눌림을 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 장대양봉의 종가 기준이 되니까 전고점 부분도 되고 그럼 5,000원 정도의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큰 만큼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나는 참 다 필요 없구나. 급해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렇게 된다라면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주를 산다. 1000주를 산다라고 하거든. 여기서 그냥 100주 정도 사놓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서 뭐 500주를 사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꼭 여기에 1000주를 다 사갖고서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는다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냥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라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SK머티리얼즈는 KPS 생명과 딱 확연히 조금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이벤트를 타고 있지만은 이 검증된 뭔가가 있고 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즉 실적이 내실이 있는 종목들을 잘 걸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요, 여러분 이벤트 이슈만 믿고 들어갔다가는요 혹시나 이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종목 분석하시고 공부하신 후에 잘 성공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또 하나 섹터가 나왔어요. 바로 MLCC인데요. 자, MLCC가 일본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뭐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가전 등
완제품 사업에 상당히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삼화 콘덴서 벌써 15% 넘게 올랐고요. 뭐 삼화 전기, 대주 전자재료도 4.18%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MLCC에 대해서는 이 관련 섹터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MLCC 하면 뭐 삼성전기였었어요. 삼성전기인데 얘는 왜 급등이 안 나올까요? MLCC 하면서 항상 때리던 게 삼성전기였는데 꼴랑 1.5%. 그 얘기는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7조.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고, 삼화 전기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삼화 콘덴서가 움직이고 있고요. 삼화 콘덴서가 장중에 22%까지 좀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 뒤를 이어 삼화 전기, 삼화 전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도 MLCC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규제를 한다, 뭐 한다 하니까 이게 이슈를 만들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거래량 자체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의미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 바닥권역으로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뭐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삼화 콘덴서를 좀 물려 계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좀 매도를 해볼까, 그걸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자리 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따라 들어갈 부분들은 아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역배열이에요. 여전히 역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저항이에요. 전부 다 저항 자리대고, 또 하나는 이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대를 뚫고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또 반대로는 한 번쯤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삼화 전자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삼화 콘덴서하고는 조금 다른 게, 많이 올랐다가 고점 자리 때가 2018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8년도 초에 연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폭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늘지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삼화 콘덴서보다는 암모텍에 있어서의 눌림목 포지션을 좀 잡아보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잘 참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 계속되면서 관련 섹터들 계속해서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프닝 때 얘기하셨듯이 일단 정부에서도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이 대표들과 좀 회담을 2시간 정도 목요일에 갖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의 이 디커플링 현상이 일본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좀 잘 해결해 나간다면 디커플링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글쎄요. 디커플링이 일본 때문에 커졌다. 한국 자체가 문제였었죠, 일단. 문제는 기업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기업 자체가. 기업 자체가 못 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물론 자산가치보다는 쌉니다. 자산가치보다는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정부가 좀 나서서 규제도 좀 완화해주고 지원책 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대기업들 규제를 더 강화하고 때려잡으려고 하만 했었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일본 규제 때문에 이게 못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긴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라는 거는 참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부 쪽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오늘 오당 대표 만나갖고 뭐 농담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무역기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볼까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접촉을 아마 접촉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강대강 구조로 가는 거는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양쪽 다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점을 좀 찾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결과물들이 이 오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물을 좀 내놓으셨으면 뭐 좋겠네요. 네, 좋은 결과가 좀 이어지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이야기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요, 한번 특징 주 하나 좀 살펴보고 싶어요. 바로 코리아 FT인데요. 폭스바겐이랑 496억 원 규모의 공급을 계약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폭스바겐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주가를 보면은 딱 장 시작할 때 16% 넘게 올랐다가 그냥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왜 특징 줄까요? 관심이 쏠려서요. 이걸 왜 특징 주로 잡으셨나요? 이거? 이 종목? PD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왜 잡으셨어요, 이거? 차라리 제가 특징주로 잡는다라면 다른 걸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코리아 FT가 자동차 부품 쪽이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 쪽인데 문제는 현대기아차는 괜찮은데 이게 자동차 판매 추이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일단 한 가지 단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공급 계약 소식은 호재죠. 호재인데 오늘 장중에 16%대까지 움직였다가 음봉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일본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도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올라오게 되면 아 이제 본전이 왔구나 해서 매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박스 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박스 권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심 있게 본다? 글쎄요. 지금 보게 되면 재무구조나 자동차 부품 섹터들 보게 되면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주당 자산가치 4,000원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현재의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싸죠. 싸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적에 있어서의 성장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당일날 흐름 혹은 뭐 이틀 정도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코리아 FT는 뭐 박스 권역이니까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한 3,300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보는 게, 오히려 더 주고 사더라도 그때 사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코리아 FT 관련해서 또 대응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 계속해서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천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올라왔어요. 세계 최초 지능형 공작 기계를 개발했다. 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일본에 근데 공작 기계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공작기계 쪽 같은 경우도 수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요. 좀 수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기계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11선 자리대를 계속 꾸준하게 지켜주면서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양봉 자리대 3,500원 자리대를 깨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도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는 전략?
단기 추세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미리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어떤 쪽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에 따라서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규제를 안 한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익 THK 같은 경우가 기계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삼익 THK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에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 1분기 때 조금 좋진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밀렸었는데, 일단 오히려 바닥 권역에서 있는 조금 매수 타이밍을 지금 잡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많이 올라간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화천기계 이미 올랐다. 역시나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그나마 나은 대안 종목 제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1대1로 주식 잔소리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요, 샵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보내주셔야 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첫 번째 상담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매수가, 비중은요? 28,700원에 20%입니다. 네, 28,700원에 20%요. 예, 예. 네, 한국전력 일단은 계속 횡복세를 조금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멘토님? 글쎄, 이게 언제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2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한 10% 조금 넘게 손실 중이신데요. 네. 주가는 어느 정도 다 빠진 부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을 좀 보면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예. 올해 영업 흑자로 좀 돌아설 것 같기는 한데 전망이 조금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이게 전기세 가격 인상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전력이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안 좋겠지요. 그죠? 안 좋겠죠? 예, 예. 가격 인상을 해줘야지만 한국전력도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너무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셨다라면 네. 그냥 좀 들고 가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한 1년 지금 가지고 갈게 달라고 했는데. 1년 정도? 예.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셔도 예. 28,000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전력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면 네.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는 의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전기 가격이 소폭이라도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한국전력에게는 수혜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네, 매수는 반대예요. 예, 여보세요? 네. 저, 추가 매수를 한 10%만 더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네, 추가 매수는 그냥 20% 정도면 적당하고요. 예. 차라리 하실 부분들이라면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쪽 삼성 SDI를 보셔도 되고, 나는 4차 산업 쪽이 좋아. 그러면 삼성 SDS를 보셔도 되고, 예. 이런 기업들 괜찮아요. 야.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전력은 이 정도만 내버려 두시고,
아버님 같은 경우 우량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큰 종목을 그럼 삼성 SDI 2차전지 쪽에 아니면 4차 산업 쪽에 삼성 SDS를 보셔도 되고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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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가 끊어졌나 봅니다. 그럼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826번님이 디젠스 보내주셨어요. 760원에 50% 비중. 비중이 조금 큰 편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디젠스가 언제 들어가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빠진 이후에 들어가신 건지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디젠스가 뭐예요, 디젠스가. 좀 이게 억양이 조금 그렇죠. 디젠스. 환기 종목이죠. 적자 기업이에요. 재무 구조도 없고 0. 주당 720원짜리.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한 번쯤에 반등 흐름들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5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것 같아요. 이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비중이 50%신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싸서 그냥 들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라면 그래도 가지고 계실 건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비중이 50%면 지금 이거 빠지면 500원 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서 570원 깨지면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탕 해먹으려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불우이웃토끼 성금을 내거나 좋은 일에 그 돈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실 거라면 주식을 아예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57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600원대 중후반부터는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한번 잘 참고해 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갈게요. 2171번님이 KC코트를 보내주셨습니다. 9,15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일단 오늘은 0.32%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손실률이 좀 크십니다. 좀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이 KC코트를, 네, 어떡하죠? 자, 여기서 보면 차트를 바로 한번 볼게요. 왜 여기에서는 안 살까요? 혹은 왜 여기에서는 안 살까요? 여기에서 왜 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빨리빨리. 요거 사서 요만큼 먹고 나와야지 라는 거. 요거 사서 요만큼 먹고 나와야지 하는 거. 단타, 단기. 그것 때문에 계속 항상 요 구간에서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서 이 위에서 팔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 폭이 100%가 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물어보게 되면 그래도 뭐 꿈의 수익률 100%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바라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일단 9,1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좀 물려 계신 상황인데 주가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어쩔 수 없이 장투를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조금 더 눌릴 수도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5,000원대 초반, 중반, 이 자리 때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거 박스권역일 거예요. 이렇게 7,700원에서 5,500원 정도 때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지금 아마 환경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태양광 발전,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다른 뭐 폐기물 에너지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잠깐 기업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나. 가스 처리, 분진 처리 요거라면 일본 쪽하고 뭐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일본 그 규제 이 부분들 얘기만 나오면 급등이 나오니까 그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데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7,700원대 그 정도 때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매도를 하거나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판단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 7,700원 매도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이번엔 다시 전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현우산업요. 현우산업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4,000원요. 4,0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30% 현우산업 4,0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셨나요? 예, 예, 예. 아,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아니요, 저 그 전에 들어갔어요. 아, 그 전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요즘에 조금씩 좀 흐름이 보였을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단기로 들어가셨죠, 아버님? 예. 그러다 지금 우연치 않게 물려버리셨네? 예, 물렸어요. 예. 지금 비중이 30%이신데, 예. 지금 한 10% 정도가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조금만 뭐 강이 있을까요? 조금만 들고 가보시고요. 지금 예. 보니까 이게 IT 쪽 섹터예요. 아, 예. IT 쪽 섹터인데 지금 PCB 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친구도 지금 실적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반등권역으로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이제 거래량이 원체 없다 보니까 이게 예. 좀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예. 3,300원? 예. 3,300원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아... 일단은 조금 들고 가셔서 매수가 정도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예. 짧게 그냥 챙기고 나오세요. 야, 4,300원 손 들고 나오라고 해? 네? 털고 나오라고 4,300원이야? 네, 4,000원 위로 가게 되면 손실 없이 그냥 4,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 많이 가야 뭐 한 4,200원? 4,300원?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짧게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짧게 먹고 나오세요 그냥. 예. 이거 언제쯤 될까요? 이거? 네?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제가 그거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거를 예상하기가 좀 힘드네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상담, 문자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반전을 또 해냈어요. 어떻게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성장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분기 실적주 뭐 이런 쪽은 이미 좀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럼 차후에 하반기 내년 이쪽에 종목군 시장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성장주의 포커스를 맞춰라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장 힘내라고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